자, 이제 보면 정답을 적어놨습니다. 주차 원의 진실. 왜 원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일단 주차를 하시려면 이렇게 이제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은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앞으로 갈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으면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고 뒤로 후진을 하면 자, 또 오른쪽으로 뒤로 갑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게 일단 가장 기본 원리인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 주체에 정답이 있나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답이라는 거는 네, 이게 뭐 FM이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FM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 운전이 어려운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시고 아 거기에 대한 공식을 대입해서 거기에 이제 수정을 하시고 아 거기에 이제 응용을 하시는 거죠. 아 우리 구름님 정답입니다. 공식은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 원리가 공식이고 그 공식이 이제 응용이 돼서 여러분들의 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달땡이님. 응용입니다. 응용. 주차는 응용이에요. 예, 항상 다른 주차장에다가 항상 다른 공간에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용이에요. 그래서 요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공식을 대입하시면 아,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후진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고 후진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 차는 저렇게 원을 그리면서 갑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약간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돌죠? 저거를 외륜차라 그래요. 외륜차. 뒷바퀴는 회전을 하지 않고요. 앞바퀴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예, 저런 방향으로 예, 넓게 저렇게 돌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 오른쪽으로 돌 땐 다른가요? 아닙니다. 예, 똑같은 그 원을 그리면서 저렇게 회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자,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주차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후진 들어갈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우리가 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 지금 요 지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차를 이렇게 만들면 아 요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차는요 모든 차마다 그 차의 회전 반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마다 다 달라요. 만약에 자 제 차는 지금 소형차 엑센트인데 만약에 조그만 경차다 경차면 요 원이 조금 적을 거예요. 자, 만약에 승합차 카니발이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원이 넓을 겁니다. 회전 반경이. 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차체의 길이 때문에 그래요. 차체가 길면 길수록 회전 반경이 넓게 됩니다. 버스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으로. 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게 돌아요. 그래서 이 원에 대한 본인 차량의 그 회전 반경을 이해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예. 원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진 주차의 원리인데요. 자, 우리 회전 반경,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회전 반경은 그 차량의 고유의 회전 반경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자 1번 자 우리가 주차할 때 이제 이렇게 오겠죠. 자 이렇게 가다가 자 10초 주차를 제가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쭉 가서 자 요 간격을 한 50cm에서 1m 대략 띄운다. 자 이것도 띄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2번 자 주차라인 중간에 운전자 어깨를 맞춘다. 자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꺾어서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가 되겠죠? 요 상태. 자, 요 상태를 만들어줘야 이제 우리 회전 반경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 중간에 쓴 거고요. 요 간격을 띄운 거고요.
핸들을 끝까지 꺾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상태가 되면 여기서 지금 후진으로 들어오면 핸들이 끝까지 꺾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건데, 자 만약에 앞으로 더 갔을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나는 공식대로 하는데 주차가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자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더 나가면 자 이 회전 반경이 약간 이쪽으로 옮겨지겠죠. 옮겨지면서 자 우리 차의 회전 반경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 더 나가니까 이 원이 전체가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덜 간 경우는 당연히 네 넓게 이쪽으로 가서 이 왼쪽으로 쏠리겠죠. 왜? 차의 고유 회전 반경은 똑같으니까. 이제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우리 차의 회전 반경은 똑같구나. 그러면 내 차는 어디까지 어느 정도 나가야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저쪽으로 쏠리고 오른쪽으로 쏠리고 왼쪽으로 쏠리고 내가 앞으로 더 나가든가 덜 나가든가 그 차이였구나. 그래서 자 이 원리를 아시면 이제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거구나. 주차는 정확한 그 위치가 아니면 내 회전 반경 안에 정확히 들어오지가 않으면 주차 라인 안에 정확히 들어갈 수가 없구나.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마음이 편해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자 이제 만약에 아주 좁은 주차장, 여러분들 보면 이 폭이 아주 좁아요. 이 폭이 자 도로가 차 한 대 조금 지나가고 사람 한두 명 정도 지나갈 공간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회전 반경이 절대 될 수가 없겠죠. 예, 우리 차의 회전 반경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꺾다가 자 요 정도 지점에서 핸들을 원위치하고 뒤로 조금, 자 또 가다가 자 여기서 또 핸들 원위치하고 뒤로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 방향을 자 여기 있던 회전 방향을 여기로 옮겨놓고 자 그럼 이거를 기준이 뭐가 되냐? 뒷바퀴입니다. 예, 뒷바퀴가 기준이 돼요. 이해돼요? 다행입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차에 그 기준 회전 반경이라는 게 있구나. 이 차의 구조도 그래서 알아야 되는구나. 자, 경차 같은 경우는 회전 반경이 좁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같은 위치라도 중형차, 뭐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이런 차들은 대충 이 정도로 들어올 거고요. 승합차, 카니발, 뭐 스타렉스 이런 차들은 이렇게 넓게 가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크면 클수록 앞으로 좀 더 나간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가야 내 주차 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여러분들의 그 공식 있죠. 그 공식이 네 어느 정도 제 차에 맞췄어요. 엑센트 소형 차에 맞췄는데 여러분들 차가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제 차는 그랜저예요. 그랜저면 여기 똑같이 맞추면 되나요? 아니죠. 조금 더 나가셔야 됩니다. 제 차는 모닝이에요. 모닝을 어디에다 맞추면 돼요? 네, 조금 덜 가시면 됩니다. 제 차는 소형차, 소형차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알려드린 거고, 그런 조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못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시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앞으로 좀 더 가든가 덜 가든가 이런 거를 맞추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별로 안 어려워요.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주차는 다 한 거예요. 주차 뭐 까짓 거 뭐.